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팟캐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언컨대 이제 팟캐스터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팟캐스터 로고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수한 벤처 캐피탈로 알려져 있는 a6z가 이제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고 팟캐스터만의 기술자 엣지가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부님들과 함께 이 팟캐스터가 무엇인지 또 우리한테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팟캐스터가 시장에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팟캐스터 프로토콜에서 이제 만들어진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앱이 시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고 그럼으로써 팟캐스터가 어떤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지 이제 궁금증을 이제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앱은 바로 이제 워프캐스트라고 하는 앱이고요. 이 워프캐스트는 이제 블록체인 내에 어떤 트위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 뒤편에 이제 워프캐스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왜 블록체인에 소셜 네트워크가 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장의 문제점을 좀 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이었죠. 소셜 네트워크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바로 이제 페이스북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창립자인 이제 주커버그가 중국의 이제 시진핑을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딜을 했다는 게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검열할 수 있는 툴을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세상에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인권이 이제 침해당한 거를 페이스북에 계속적으로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측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올리는 페이스북의 글과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다고 올리는 글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이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검열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이제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들의 분쟁에서 이 페이스북이 결국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이제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검열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사람들은 이 소셜 네트워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침해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는 하나의 이제 디지털 공간이고 그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다라고 트위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일론 머스크 형님이 바로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인수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이제 아젠다로 삼고 자신이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을 설득력을 이제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이제 3월 24일부터 그다음에 7월 8일까지 수많은 이제 논쟁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고 트위터를 인수한 2022년 4월 27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 발언권, 즉 프리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은 법을 넘어서라도 검열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 라고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서 트위터 인수에 대한 정당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3년 누구나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소셜 네트워크에 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창을 하고 트위터를 인수했던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이제 검열 요청에 83%나 응했다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기존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정당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위선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검열 저항성에 대한 이제 중요도를 이제 알게 되었고 투명한 법이 소셜 네트워크에도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여러 신문사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트위터는 오히려 검열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제 받는 한 가지의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정부들이 계속적으로 미디어를 장악하고 이제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바로 블록체인이 답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나 블록체인에 접속할 수 있고 블록체인에서 개발할 수 있으며, 또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기구에 이제 통제받지 않고 또 검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다. 누구도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신의 의지대로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이 있다. 그리고 누구나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고 신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인데,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 또 그리고 정부들의 어떤 검열, 이런 것들에 이제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언제부터 개발이 되고 출시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2016년도로 거슬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밋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돈 버는 SNS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2016년 이제 4월 달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 이후에 출시 2년 만에 이제 100만 명이 이제 돌파하게 됐죠.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컨텐츠를 크리에이팅 하는 사람, 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보팅을 통해서 상호작용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제가 스티밋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제 글이 좋다고 이제 좋아요를 이제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면요, 제 컨텐츠가 우수한 컨텐츠다라고 이 스티밋 프로토콜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리워드를 토큰으로 저한테 이제 지급을 해준 것이죠. 보팅을 또 많이 받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좋은 글에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또 그 사람의 또 신뢰가 좀 올라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누른 이제 좋아요에 따라서 이제 컨텐츠의 질을 판별할 수 있었고, 또 컨텐츠를 소비한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수익을 토큰으로 이제 지급해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혁신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네드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이 스티밋을 만들었는데, 이 스티밋을 결과적으로 트론 창립자인 저스틴 선이 다시 인수하면서 스티밋의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스티밋은 결과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유저들의 이제 침묵질 때문에 스티밋의 이제 밸류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터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그 좋아요의 수에 따라서 콘텐츠의 퀄리티를 결정하고, 또 좋아요를 많이 받은 크리에이터들이 또 다른 콘텐츠를 또 좋아요를 누름으로써 신뢰 있는 사람의 좋아요를 받은 사람이 더 큰 이제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인플루언서들이 서로 단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서로의 어떤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소수가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 스티밋은 의도한 바와 달리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침묵질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에 루키처럼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렌즈 프로토콜입니다. 이 렌즈 프로토콜은 이 아베라고 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을 만든 소셜 프로토콜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만들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 페이스북의 이 소셜 그래프를 블록체인 상에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소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제 가입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친구 추천입니다. 당신이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 목록을 쭉 보여주고, 제가 이 사람 내 친구다 라고 누르면 그 사람과 제 계정이 1촌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올린 이제 피드가 저한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소셜 그래프입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누군가를 이제 팔로우하고 그 사람의 어떤 피드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피드를 본 정보를 이 소셜 그래프가 입력을 해놨다가,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유의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비슷한 또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바로 이 소셜 그래프라고 하는 이제 기술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것을 이제 블록체인에 이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렌즈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6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셜 그래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내에서 소셜 그래프를 만들고자 했던 이 렌즈 프로토콜은, 사람들이 지갑을 통해서 이 렌즈 프로토콜에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 렌즈 프로토콜은 사람들한테 NFT를 하나씩 이제 민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NFT에 이 사람이 렌즈
프로토콜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NFT 하나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람한테 사람들을 추천해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다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렌즈 프로토콜이 이제 NFT를 발행해 주면 그 NFT가 계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계정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미디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입을 하고 나서 각각의 앱들에 들어가서 했던 활동들이 전부 다 NFT에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이 앱들이 그 사람의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해서 그 사람을 위한 컨텐츠를 추천해주고 그 사람이 또 알 수도 있는 사람을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소셜 그래프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2022년도에 나왔던 이 랜드 프로토콜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돌아보면 어떤 거와 굉장히 이제 비슷하냐면 바로 소셜 로그인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를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구글 이메일 하나 혹은 뭐 트위터 계정 하나만 있어도 전부 다 그 서비스들을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NFT로 좀 구현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셜 네트워크가 기존의 어떤 앱들과 차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 같이 렌즈 프로토콜에서 NFT를 하나 발행하고 그 NFT가 지갑하고 연결이 되면 이 NFT만 있어도 마치 패스포트처럼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이 NFT에 전부 다 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페이버입니다. 페이버는 각기 다른 소셜 앱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한데 모아주는 어그리게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텔레그램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레딧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소셜 네트워크 앱들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 앱들을 가입할 때 사용했던 게 바로 NFT였고 그 모든 정보가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 있는 피드들이 전부 다 페이버 앱 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소셜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이제 힘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같이 페이버라는 앱 안에서 제가 보고 싶은 인스타그램 글도 올라오고 제가 보고 싶어 하는 트위터도 올라옵니다. 즉 그 렌즈 프로토콜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제 소셜 앱들에서 나오는 피드를 한데 모아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좀 알면 되고 그것이 바로 기존 어떤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는 없는 기능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시장에서는 이게 왜 불가능하냐 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객 정보를 다 달리 관리를 하잖아요. 트위터를 만든 사람은 뭐 따로 관리를 하고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는 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객 정보를 또 따로 관리를 하고 텔레그램도 그렇고 뭐 레딧도 그렇습니다. 모든 소셜 네트워크 앱들의 어떤 개인 정보를 각 서비스들이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NFT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앱들을 가입할 때 이 NFT로 모든 것을 가입하게 만들었고 이 앱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그 NFT에 이제 기입을 하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팅 하는 기술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핸드폰에 우리가 유튜브나 텔레그램이나 혹은 트위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앱을 계속적으로 옮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 이 소셜 네트워크, 이 렌즈 프로토콜 기반의 페이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앱을 옮길 필요 없습니다. 페이버 하나만 딱 깔고 그 NFT만 딱 연결시키면 페이버 안에 모든 피드들이 다 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앱에 옮겨갈 필요 없이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큰 특징인 거 이제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렌즈 프로토콜이 이제 에어드랍이 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제 페이버 앱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됐고 거기서 나오는 포스팅 숫자도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2023년도 하반기부터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어떤 포스팅 양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죠.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소수의 매니아층이 좀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앱을 사용하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렌즈 프로토콜들의 이제 사람들의 이제 가입 추이인데 여기 거래량이 2023년 1월 달에 탁 터졌잖아요. 이게 왜 터졌냐고 하면은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를 사람들과 정보를 이제 교환하고 뭐 자신이 글을 읽기 위해
위해서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보다는 이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두고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목적 통행 때문에 이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가 어떨 때는 사용자가 많았다가 어떨 때는 사용자가 없었다가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명확한 문제점은 바로 확장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크립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또 재밌어 할 만한 기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의 재미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다 보니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블록체인의 이 소셜 섹터에서 성공한 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프렌텍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시장에 출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에 어떤 주식을 또 사고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소셜 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인플루언서들을 투기 거래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재미를 좀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렌텍은 어마무시한 수익을 좀 올리게 되었고 이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는 크립토다워야 한다. 크립토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를 주는 요소가 소셜 네트워크에 있어야 한다 라고 사람들은 좀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 최근에 기대되는 이제 소셜 앱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삭스인데요. 이제 블라스트에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이 하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시장 전부를 좀 투기 거래하는 앱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제 석유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주식,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코인을 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 우리 같은 MZ 세대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 바로 그 답을 소셜 시장에서 찾아라. 사람들이 결국 소셜 시장에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 해시태그로 모든 것이 집약이 되고 그 해시태그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결국 트렌드로 변한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투기 거래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이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사람들과 투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준다면 소셜 네트워크로서 좀 기능을 하지 않을까? 또 소셜 네트워크로서 좀 엣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가 이제 된 이제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것도 프렌텍과 같이 크립토 다운 소셜 네트워크다. 또 크립토를 이용하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재미를 주는 컨텐츠를 주는 하나의 앱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 새로운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나온 이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팟캐스터입니다. 이 팟캐스터는 앞서 말씀드린 렌즈 프로토콜과 굉장히 유사한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이 팟캐스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이제 계정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계정이 이제 블록체인 지갑과 연결이 돼서 사용을 좀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과 이제 블록체인 지갑을 이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이 블록체인 위에서 여러 가지 거래를 컨펌해야 되는 그 부분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부분만 이 사람들은 이제 온체인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일반 앱들 사용하는 것처럼 전부 다 오프체인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빠른 어떤 앱을 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앱에서 글을 쓰고 동영상을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 이 서버에다가 저장이 되는데 이 서버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버들이 결국 블록체인처럼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는 기능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리는 포스팅들이 계속적으로 삭제되지 않고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걸 보면 이 팟캐스터는 사실 렌즈 프로토콜과 다를 게 없습니다. 렌즈 프로토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갑을 이 프로토콜에 연결하면 이제 아이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아이디를 NFT랑 연결해가지고 자신이 렌즈 프로토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미디엄들을 이용을 하고 그 정보가 NFT에다가 저장이 돼서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라 얘기했잖아요. 팟캐스터도 이 렌즈 프로토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팟캐스터를 재밌어 했을까요? 바로 이 팟캐스터에는 한 가지 기술적인 좀 엣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프레임스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이제 팟캐스터에 있는 특이한 하나의 기술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트위터나 아니면 다른 SNS에서 링크를 글에다가 포함시키면은 화면과 같은 프리뷰가 이제 뜨게 됩니다. 그 링크가 담고 있는 정보들을 한 대 모아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요약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썸네일과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그 글을 요약해주는 이 내용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서 보통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아, 이 첨부된 링크가 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링크 프리뷰가 사실 페이스북이 만든 기술이거든요. 페이스북이 소셜그래프도 만들고 링크 프리뷰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소셜네트워크에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사실 페이스북이 만든 거죠. 근데 이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을 조금 더 다르게 사용을 해서 큰 가치를 이제 만든 게 바로 이제 팟캐스터입니다. 이 팟캐스터가 이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큰 가치를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우리가 프리뷰를 봤을 때 그 썸네일, 그 다음에 제목, 내용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 안에서는 조금 다른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화면과 같이 저희가 링크를 포함하게 되면요, 이 바디 부분에 썸네일처럼 사람들이 띄우고 싶은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버튼을 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썸네일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돼요. 기존의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은 이게 화면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적이었습니다. 썸네일만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팟캐스트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앱들에서는 이게 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 동적인 움직임을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밑에 있는 버튼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블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루를 클릭하게 되면 그 다음 뭔가 페이지로 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토크를 민팅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진주가 하나 있죠. 그 진주를 여기 클레임 마이 진주 코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결한 그 블록체인 지갑에 진주라고 하는 코인을 민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NFT를 민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NFT 민팅할 때 어느 날 몇 시에 주소로 와가지고 이더리움 지갑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가스비를 내고 NFT를 민팅하잖아요. 그런 어떤 불편함 자체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팟캐스트를 이용한 앱 위에서는요, 화면과 같이 트윗 하나만 날리면은 바로 NFT를 민팅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팟캐스트 디젠 컬렉션을 이제 민팅할 수 있다라고 해서 500개의 NFT다 한번 민팅해봐라 라고 이제 트윗을 날리게 되면 그 밑에 이 민트라고 하는 버튼을 탑재할 수 있고, 이 민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갑이 이 NFT를 민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굉장히 사람들이 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결국에는 소셜 네트워크에 만들어준 거죠. 더 나아가서 이 기능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Start Your Venture를 누르게 되면요, 썸네일로 구성됐던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른 화면은 또 다른 버튼을 누름으로써 클릭 하나하나 할 때마다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스토리가 변함으로써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팟캐스트 프로토콜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트위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트위터 이름은 바로 워프캐스트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 워프캐스트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프레임스라고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이 프레임스는 오픈 그래프 프로토콜을 좀 다르게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면요, 어떤 색을 좋아하냐, 그래서 제가 만약 블루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바로 설문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Start Your Venture라고 하면은 제 블록체인 지갑이 어떤 게임과 연결이 되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캐릭터 클래스를 좀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 기사, 마법사, 요정 이렇게 있는데 저는 기사가 좋기 때문에 기사를 딱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 내에서 이 직업에 맞게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싸울래 아니면 회복할래 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뭐 치유할래 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요, 또 다른 뭔가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다친 농부들을 치료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제 고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리워드를 하나 줬다고 합니다. 그 리워드를 받겠냐 말겠냐 하잖아요. 그래서 받는다라고 제가 어셉트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머들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집 안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칼을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칼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고 게임 내에서 농부들을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칼을 들고 뭘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칼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누르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화면으로 전환되면서 계속적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이 지원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이제 구현된 하나의 기능인 거죠. 이것이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어떤 팟캐스트가 지원하는 이 프레임이라는 기술, 그 프레임 덕분에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서로 즐길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향후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라고 한번 예상해 보면 높은 확률로 이제 도박으로 발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이제 일본이 축구 경기 하는데 베팅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한국이 이길 것 같은 확률 70%, 일본이 이길 것 같은 확률 30%,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어디에 베팅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토큰으로 베팅을 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앱이 구현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지금 밈코인이 50% 올랐는데 이게 더 오를까요?라고 하면서 당신은 롱을 치시겠습니까? 뭐 숏을 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선택지를 주면서 사람들이 또 베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능이 이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까지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는 기존 시장의 소셜 네트워크의 문제만 해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혹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앱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근데 이 팟캐스트가 지원하는 이 프레임 덕분에 지금부터의 이제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는 다시 재정의가 되고 있고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팟캐스트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트위터가 나오든 인스타그램이 나오든 여러 가지 어떤 소셜 앱들이 만들어질 건데 앱들에 채워질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할 것이다. 이제 토큰도 발행할 수 있고 NFT도 민팅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투기적인 거래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미난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팟캐스터의 가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팟캐스터가 시장에서 이제 선보였던 이제 기술은 바로 이제 스팸 방지입니다. 이제 기존 트위터에서 우리가 어떤 트윗을 보면 갑자기 900명이 막 리트윗을 하게 되고 1000명, 2000명이 갑자기 좋아요를 막 누르잖아요. 물론 그 계정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 좋아요와 뭐 트윗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마케팅 목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전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팟캐스터는 공간 대여라는 개념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트위터에 가입하고 앱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루에 100개 컨텐츠를 올리던 간에 저희는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뭐 서버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팟캐스터는 그거를 제한함으로써 이제 로봇들이 무제한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이제 막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터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앱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5불에서 한 7불 사이의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팟캐스터의 서버 공간을 여러분들은 사시게 되는 거고요. 그 서버 공간에 여러분들은 5,000개의 뭐 트위터, 그 다음에 2,500개의 뭐 좋아요, 그 다음에 2,500개의 링크를 걸 수 있고 50개의 뭐 프로파일 데이터, 사진을 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할 수 있고 즉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많은 포스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팸을 안 날릴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어떤 기능을 좀 만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렌즈 프로토콜은 이 스팸 관련해서 좀 다른 어프로치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NFT를 활용해서 스팸 방지를 하려고 했어요. NFT에 사람들의 어떤 모든 정보가 담긴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소셜 앱을 사용하면 그것의 정보가 계속적으로 담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로봇이 한지 혹은 사람이 하는 행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개념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 사람이라고 하면은 비규칙적으로 뭔가 포스팅을 할 거고 좋아요와 뭔가 인게이지먼트를 할 건데 만약 봇을 활용하게 되면은 어떤 규칙이라는 게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규칙이 발생되는 계정을 계속적으로 없애는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스팸이라고 하는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팟캐스터랑 렌즈 프로토콜은 좀 서로 다른 솔루션을 이용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끈 이 팟캐스터는 이 프레임이라는 기술 때문에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의 새로운 가치가 이제 발견될 수 있다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내러티브였고 좋은 인상을 줘줬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A6Z 크립토가 이 팟캐스터의 투자자로서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좀 관심을 좀 얻게 되었고 이 팟캐스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게 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팟캐스터를 좀 많이 좀 찾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어떻게 보면 렌즈 프로토콜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다만 렌즈 프로토콜 기반 위에 있는 앱들은 사실 노잼이었잖아요. 근데 이 팟캐스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들은 아까 전에 프레임을 활용한 다양한 뭐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팟캐스터에 좀 가입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한번 찍어갖고 한번 팟캐스터에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포인트를 같이 얻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바로 크립토에서 풀지 못한 숙제 바로 소셜네트워크였는데 이 소셜네트워크를 재정의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왔다. 그것이 바로 팟캐스터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소셜네트워크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검열저항성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려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소셜앱들이 나왔는데 사실 재미가 없어서 다시 이용을 안 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팟캐스터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NFT 민팅, 그 다음에 코인 발행, 그 다음에 게임, 설문조사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를 사람들이 만들고 서로 재미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팟캐스터가 아마도 이 블록체인 시장의 소셜 네트워크를 다시 재정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이 시장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팟캐스터를 한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저와 같이 마팔을 하고 마팔이 많이 되면 NFT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NFT를 가짐으로써 추후 에어드랍을 또 줄지 모르니까 같이 서로서로 이제 같이 마팔하면서 성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익한 컨텐츠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디파이농구 조선생은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빠이!